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의 제목은 바카라 위기의 주부들, 이런 제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가 한복판에서 버젓이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하고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시로 도박 장소를 바꾸고 검게 썬팅된 차량으로 손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여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주택가에 위치한 사무실. 자,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자, 움직이지 마세요. 장동경찰서 현장 팀장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딜러. 들어가. 도박을 하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엔 칩과 게임판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 대부분은 가정주부. 그냥 여기 앉아있었어요. 빈자리에. 잘 할지 모르고. 이들이 주로 하던 게임은 바카라라고 불리는 카드 게임. 업주 허모 씨는 도박장 내부에 전직 카지노 딜러를 고용해 게임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과 도박용품도 그대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칩은 3,500만 원 상당으로 업주는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며 5%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건물을 옮겨 다녔고 건물 앞에서 문지기가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손님들도 다른 곳에 모이도록 한 뒤 직계 썬팅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를 구속하고 손님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도박단 상당히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저는 이런 사건 벌어질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알고서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까요? 이날 사건도 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현장을,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것이 2일 오전 2시인데요. 그로부터 5시간, 아, 3일 오전 2시고. 네. 그로부터 5시간 전인 2일 오후 9시에 강동경찰서 형사과에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제보전화였군요. 예. 이 남성의 전화였는데, 제보의 내용은, 내 마누라가, 내 부인이 지금 도박에서, 불법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 네. 오늘도, 이 어디선가 지금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한번 그 현장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할 테니 단속을 해달라 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거 1시간 전인 그 새벽 1시 3일 오전 1시에 그 강동구 모처에서 그 다시 아까 그 전화를 걸었던 그 남성이 전화 그 재벌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바로 경찰이 현장에 이제 그 출동을 했고 도주로를 차단한 다음에 이제 검거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재밌는 것은 현장에 그 단속이 시작할 때까지 그 제보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단속이 시작되는 걸 보고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네. 나는 이제 그 돌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본인의 부인이 이제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부인이 이제 붙잡혀서 나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인데 중간에 그냥 단속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그 자취를 감춘 것을 보면은 진짜 어떤 부인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재 그 과거 이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이제 불법 도박장 경쟁업체 관계자가 아닐까 지금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주부들이 그리고 도박단들이 벌였던 도박의 종류가 바카라라는 이름이 붙여 있던데 어떤 예. 종류의 도박입니까? 바카라 뭐 사설 도박으로도 많이 하고 네. 강원랜드 같은 합법적인 카지노에서도 있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쌍의 카드를 놓고 그 각 쌍의 그 카드 숫자를 합쳤을 때 가장 높은 네. 숫자가 이기는 뭐 게임인데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 홀짝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이기는지에 돈을 걸면 그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의 속도도 아주 빠르고 특히 뭐 다른 뭐 포커나 룰렛처럼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네. 상대방의 어떤 패를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뭐 그 과정이 없이 단순히 이제 그 50대 50의 확률로 이제 돈을 거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시안 그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제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네. 도박입니다.
별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가지고 예. 또 그만큼 이제 중독성도 높은 도박으로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번에 15명이 입건됐잖아요. 그중에서 8명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전과자들이고 나머지 7명, 약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주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부들이 이제 도박을 하다가 건거되는 사건이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도박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게 아직도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많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이번 사건 외에도 이런 불법 도박장을 이렇게 검거한 사례를 확인을 해보면 네. 상당수가 어떤 여성, 네. 그중에서도 주부 범죄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네. 정부의 통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그 분석이 나온 통계인데 전체 범죄자, 그 도박 범죄자 중에서 40% 이상이 여성 범죄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40% 이상이요? 예,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적발 사례를 보면은 주부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뭐 어떻게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보건데 어떤 그 주부들, 국내 한국 사회가 이게 좀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에 아직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주부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도 없고 또 주부들끼리 모여서 어떤 뭐 특정 어떤 재미난 아이템을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주변의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좀 그 관계를 인맥을 넓혀 가다가 이런 도박까지 빠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주부 도박단 사건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